안녕하세요. 휴식 시간입니다. 오늘은 요 다이커 지난번에 샀던 거를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. 근데 그냥 쓰지 않고 조금 낙엽 느낌 나게 이런저런 색깔을 입혀서 바꿔볼까 해요. 요런 나뭇잎 사귀 모양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요런 세트였는데요. 이거를 디스트레스 잉크로 조금 색을 입혀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. 밑에다가 종이를 좀 깔아주고요. 디스트레스 잉크 초록색 계열하고요. 갈색 계열. 이 붉은색은 좀 너무 붉은 것 같긴 한데, 노란색 계열, 주황색, 붉은색, 요런 거 있어서 요거 한번 섞어서 써볼게요. 그리고 비닐이랑 물 담겨있는 스프레이랑 키친타월 이렇게 준비했고요. 몇 개는 아예 물을 뿌려서 하는 방식으로 해보고, 몇 개는 그냥 블렌딩 하는 방식으로 해볼까 하는데요. 좀면 두꺼운 거몇개 빼고, 잉크를 비닐에 발라주고 물을 살짝 뿌리고요.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찍어주는 거예요. 그다음에 갈색. 그다음에 붉은색 해볼게요. 노란색. 갈색을 조금만 더 얹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. 갈색도 조금 더 얹어줄게요. 여기는 좀 초록색 베이스에 아까 빨간색이랑 노란색 조금 얹은 그런 느낌으로 해봤고, 위는 조금 더 붉은색이 많이 들어간 느낌으로, 단풍 느낌으로 해봤어요. 근데 이 종이 자체가 그렇게 흡수를 잘하는 종이가 아닌가 봐요. 여기가 더 오히려 색이 잘, 배경이 더잘든것 같아요. 요 잎사귀들은 요 붓으로, 붓이라기보다 이거 솔로 이렇게 직접 블렌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이미 잘라져 있는 데가 많아서 아까처럼 찢어 먹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.
안한 쪽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색깔을 입혔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디스트레스 잉크가 물이랑 약간 반응해서 이렇게 자국을 내주잖아요. 그거를 활용해 보려고요. 그래서 아까 그 스프레이로 뿌려줄 건데요. 좀 물방울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요거를 닦아내면은 물 뿌렸던 자국이 근사하게 남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살짝씩 효과가 나오죠. 요건 좀 잘 나왔다, 그쵸? 이거는 이런 식으로. 이게 좀 물방울이 커야 효과가 잘 보이더라고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다이컷들의 색깔 좀 더 입혀보는 거 한번 해보았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페이지도 다음에 한번 꾸며볼게요. 네, 그럼 오늘도 저와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